헬로! 오늘은 온나물을 넣고 푹 고운 오리백숙입니다. 황기도 같이 넣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김복희님이 요청해주신 오리백숙입니다. 몸에 좋은 건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짠! 소금이랑 후추 좀 찍어 먹을게요. 옷 오리백숙입니다. 아, 어떡하냐. 와, 닭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오늘. 가버려. 오리는 냄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냄새 안 납니다. 아, 난리 납니다. 이거 작살 나네. 가빠. 보이시나요? 가슴살도 엄청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너무 맛있다. 닭보다 부드럽진 않습니다. 오리백숙을 저도 집에서 끓여먹은 건 처음이거든요. 와, 근데 한 2시간 푹 고았더니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냄새 전혀 안 나요. 닭백숙만 하지 마시고요. 오리백숙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적시오! 아, 오늘도 밤새 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온나무는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약을 하나 먹고 먹으면은 예, 그 알러지 반응 안 오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국에서 알러지약 다 팝니다. 아, 이거 진짜 한번 해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리백숙 강추입니다. 찹쌀 2개에다가 밥 드세요, 여러분. 술 먹으면 속별입니다. 구독자분의 요청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은 보양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리 목만 가지고도 소주 한 병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게임의 나라로 가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구독!